네, 이번에는 남자고요. 성은 조씨입니다. 그리고 1965년 4월 6일 이분의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뱀띠네, 을사생. 비운의 여주인공 같은 사람이지. 남자잖아. 네, 남자예요. 나는 한 살부터 100살까지 예를 들어서 있으면 누가 제일 안 좋겠냐 이러면 난 을사생. 지금 57 되신 분들, 이분들이 나는 그냥 평생 삼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난 참 안 좋게 보거든.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모르긴 몰라도 지난 3년 삼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자기가 겪을 수 있는 거 아마 다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. 그러니까 삼재가 그분은 작년부로 끝난 게 아니라 내년, 나는 을사생들 삼재를 5년짜리로 보거든. 그러니까 금년 내년까지도 삼재의 영향이 있는 데다가 내일이 또 4년이니 정말 안 좋으신데.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는 즉시 말이 돌 거고 좌우간 비운의 주인공이야. 비운의 이슈거리가 많이 된다는 거죠? 그렇지. 보이는 순간 물어뜯으려고 할 거고 헐뜯으려고 할 거고. 근데 그 양반은 세상에 절대로 지질 않아. 정말 고집스럽고 강한 사람이거든. 근데 그 양반도 마누라 자리가 너무 약한 거야. 많이 흔들렸을 거야. 아마 악감제 아마 제대로 겪으셨을걸?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쫄딱 막 거지가 됐어야 될 거고, 뭐 정치나 뭐 이런 쪽에 있다면은 정말 제대로 매장을 당했어야 되는 거고. 재기는 어렵다? 재기는 그렇지. 그러니까 아마 다음 정권이나 한번 이렇게 대선이나 이게 정권이 한번 바뀌고 나면은 좀 낫지 않을까. 비운의 주인공이야, 비운의 주인공.